4년 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사와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국토교통부가 맹비난을 받았었죠. 이후 조직 기강을 바로 잡자면서 근무 규정까지 강화했는데 최근 감사 결과 일부 직원들에게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30명 넘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 감사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내부 기강 감사를 벌였습니다. 비위에 연루된 직원 31명이 적발됐고 퇴직자 1명을 제외한 3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 22명은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의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부적절한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5년 2월 국외 여행 지침을 만들어 비자발적인 승급까지도 엄격히 금지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은 혹시나 하는 그런 오해도 받지 말라고 우리 내부 규정을 다른 부처 공무원보다 좀 강하게 이 부분은 15년에 운영하는 걸. 결국 라운지 이용 특혜를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받은 3명은 인사혁신처와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좌석 승급을 받은 8명은 경고 조치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도 적발됐습니다. 지방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직무 관련자와 두 차례 골프를 친 뒤 캠핑 숙소를 무료로 이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과징금 부과를 대충하거나 부적절하게 용역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게도 경고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특혜를 받은 직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공직기강 활동이나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